자, 두 번째입니다. 저희 IT 기반 구조의 발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컴퓨터, 계산하는 기계 장치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잘 빨리 할수 있는 기계 장치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그때 기본이 됐던 게 튜닝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계산 원리.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0과 1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그죠? 0과 1로 이루어진 걸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불렀죠. 0과 1로서 모든 수를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 장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져서 초창기 때는 그 워낙 이게 기계 장치가 컸죠. 그죠? 건물 전체가 다, 지하실 전체가 다 이제 기계 장치로 만들어져야 돼. 왜냐하면 진공관을 연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 연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전선을 연결하고 계산을 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선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전선 바꾸는데도 몇 시간씩 걸려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없었죠. 옛날에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전선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으면 플러스고 이렇게 꽂으면 마이너스고 이렇게 됐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메인 프레임 시대라고 합니다. 메인 프레임 시대. 컴퓨터, 그때 당시에 초창기 때 컴퓨터들 있죠. 큰 컴퓨터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메인 프레임 컴퓨터라고 불러요. 자, 이런 메인 프레임 컴퓨터는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크기가 이제 작아져서 캐비넷 정도 이제 모양이 이제 크기가 이제 줄어들었죠. 캐비넷 정도로 줄어들었지만은 아직까지도 메인 프레임 컴퓨터를 이제 쓰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컴퓨터 한 대를 나눠서 써야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런 단말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단말기가 뭐냐면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데 키보드만 있는 거예요. 키보드만 있고 데이터를 입력해서 얘한테 던져주면 실제로는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부르는 거는 뭐가 있어야 컴퓨터냐면 계산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계산하는 장치가 뭐라 그랬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컴퓨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계산하는 장치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컴퓨터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에 프로세서 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걔는 컴퓨터가 될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워낙 이제 기계 장치가 컴퓨터가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학교마다 한대 정도씩 이렇게 갖고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연결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연결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한 대에다가 여러 개 단말기, 뭐죠? 키보드만 놓고 연결해서 쓰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50년대 이후에 이렇게 있었고요. 그런 컴퓨터를 우리가 메인 프레임 컴퓨터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컴퓨터 용어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라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처음에는 이제 아마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전공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들이죠? 그죠? 근데 앞으로 이제 많이 듣게 되는 용어가 될 겁니다. 우리 빅데이터를 수업을 들으면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은 이런 기계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이런 캐비넷 정도 사이즈 정도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요즘은 이제 점점 더 줄어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기가 줄어들면서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미니 컴퓨터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뭐 똑같은 얘기예요. 메인프레임 컴퓨터나 미니 컴퓨터나 같은 내용이고 큰 의미로 보면 우리가 그냥 전반적으로 메인프레임 컴퓨터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메인프레임 컴퓨터, 즉 컴퓨터 한 대를 놓고 여러 사람이 붙어서 쓰던 시대, 그런 컴퓨터를 메인프레임 컴퓨터라고 했는데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넘어오면서 개인이 컴퓨터를 소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여러분들은 뭐 지금 우리는 다 개인용 PC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편화돼 있지만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컴퓨터가 없던 시대, 이때가 막 처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PC의 풀네임이 뭐죠? C가 뭐예요? C.
C는 컴퓨터예요. 앞에 P는 뭐의 약자예요? 퍼스널. 개인이 쓸 수 있는 컴퓨터. 그래서 퍼스널 컴퓨터예요, 이름이. PC는 원래 컴퓨터는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었죠. 그죠? 컴퓨터는 원래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국방용으로 만들어지고 대학교에서 만들어져서 연구용으로 쓰던 거예요. 개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를 컴퓨터라고 불렀는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도 개인이 쓸 수 있도록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초창기 때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컴퓨터 가지고 할 게 없어요. 왜냐면 그때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도저히 상상이 안 가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갖고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엑셀. 여러분들이 지금 엑셀이라고 이름 붙이는 게 옛날에 초창기 때 비지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엑셀이에요. 지금 보면. 그게 엄청나게 성공을 한 거죠. 사람들이 엑셀에다가 값을 막 집어넣더니 계산이 막 되는 거예요. 계산을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어? 엄청나게 얘가 성공을 하면서 PC 시장이 이렇게 성공을 한 겁니다. 초창기 때. 만약에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게 계산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사용하는 어떤 툴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 핸드폰이 있는데 어플이 없어요. 그럼 좀 맹숭맹숭하죠? 컴퓨터에 어플,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어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스마트폰만 있어. 그러면은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는 기계장치인데 그 기계장치로 할 수 있는 게 초창기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로 치면 핸드폰으로 치면은 어플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컴퓨터가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80년대 이후에요. 80년대 이후에 성장을 해서 나왔는데 초창기 때 애플하고 IBM 컴퓨터하고 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근데 애플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은 지금도 똑같아요. 아이폰은 아이폰 회사만 만들죠. 다른 데서 못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부품 만들어서 자기네들 물건만 딱 내요. 그죠? 근데 애플도 처음에 컴퓨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자기네들이 조립을 딱 해서 완성품을 줍니다. 누구도 옆에서 뭐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IBM 컴퓨터는 그때 당시에 원래 IBM이 이런 메인프레임 컴퓨터 회사죠. 이쪽 PC 쪽에는 시장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IBM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PC용으로 뭔가 하나 내놓고 싶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외주를 준 거죠. 자기네들이 할 덩치는 아니니까 외주를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주를 줬냐?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컴퓨터의 핵심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이죠. 계산하는 장치. 그 장치를 누구한테 줬냐면 인텔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운영 그 원리, 그 프로그램, 그거를 누구한테 줬냐면 MS사한테 준 겁니다. IBM이. 아마 지금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지금 이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그거를 소유권을 갖고 자기네들이 주도했었으면 아마 우리 이 컴퓨터 판도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IBM이 이때 당시에는 몰랐겠죠. 이렇게 PC 시장이 커질 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의 기본 개념은 제가 얘기했죠. 컴퓨터는 계속 계산을 빨리 하는 거. 그래서 연구용, 이런 걸로만 쓰던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회사용으로만 쓰던 거기 때문에, 개인이 컴퓨터를 갖고 뭔가 할 거라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플은 자기네만 딱 만들어서 팔게 만들고 IBM은 이거를 오픈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PC하고 운영체제만 있으면 거기 어떤 제품도 꽂아서 호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PC가 성장하면서 여러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막 들어와서 나도 개발할 거야. 나도 만들 거야 하면서 이렇게 커졌죠.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막 죽었죠. 애플은 그때 옛날에는 뭐만 썼냐면은 이게 장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네들만 만들면은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폰 쓰는 이유가 좀 안정적이죠, 많이. 왜냐면 자기네들이 다 테스트해서 자기 부품만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도 맥킨토시 쪽은 언제 많이 썼냐면은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어요. 안정적이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그걸 안 쓰고 IBM 컴퓨터를 많이 썼죠. 왜냐하면 호환이 잘 되니까, 호환도 잘 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전에 컴퓨터가 기계 장치만 있으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어플들이 막 개발이 돼야 되는데 IBM 컴퓨터 쪽은 이 기계 장치가 성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PC 시장을 주도하게 된 건데 그 주도권을 IBM이 못 가진 거죠. 왜? 줬으니까. 저기 인텔하고 MS 사이에 넘겨서 개발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IBM보다는 인텔하고 MS사를 더 많이 알죠? 우리 PC에서는. 그만큼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서 전세가 역전이 된 거죠. 그죠?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 IBM이 이렇게 오픈을 안 했으면 PC가 이렇게 또 성장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죠? 애플이 이러다가 이제 아이폰 때문에 갑자기 대박난 거죠. 또. 그죠? 아이폰이 나오면서 컴퓨터 시장의 주도권을 못 가졌다가 아이폰이 나오면서 또 대박을 쳐서 지금은 여러분들 스마트폰 시장을 아이폰이 이제 이만큼 성장하게 갖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시대의 아이러니죠. 그죠? 그래서 IBM 컴퓨터, 이런 컴퓨터에 여러분들 처음 보는 거죠? 이런 컴퓨터들이, 컴퓨터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죠. 그죠? 이런 컴퓨터들이 있던 거죠.